예전에 한번 또 리플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내가 오요요 리플 왜 이래 이랬더니 이제 코인은 끝물이야. 그런데 진짜로 무너져 내리더라고.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리플이 한번 튀어 오르면 게임 끝이야 이제. 이제 리플이 또 이제 그 올라갔으니 내가 또 살짝 좀 불안하기는 해.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어? 리플이 마지막이다. 조심해라지. 리플이 항상 시그널을 준단 말이야. 이제 진짜... 코인 개폭락할 거야. 나 튀어 오른다. 나 튀어 오른다. 이제 끝물이야. 고봐. 내가 이러면 넘는다 했지. 어? 참나. 아, 내가 진짜 계속 막 9,600, 700막 이럴 때, 이러다 또 1억 바로 뚫겠는데, 내가 너무 불안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1억 뚫기 전에 살려고 내가 급하게 주말에 막 샀던 거였거든. 아니나 다를까. 근데 어제 뚫을 줄은 몰랐는데, 딱 영상 막, 뭐, 최고점에 샀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나서, 뭐, 비트코인 얼마지 봤는데, 막 9,900, 1억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 1억을 막 캡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그러더니, 1억 밑으로 좀 떨어질 줄 알았다? 안 떨어지네. 아직까지도 계속 1억 넘어서 유지되고 있어. 뭐 1억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1억 100만 원. 그래,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야, 어? 비트코인 몰라? 너 비트코인 처음 해? 비트코인은 한 번 떨어지면은 100만 원은 그냥 뭐 우습게 떨어지잖아.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높게 떨어지는데. 아니, 그치. 근데 지금 분위기가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참 조금만 더 야수의 심장으로 더 샀어야 됐는데 그냥 확 다 샀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했다 어제 또. 나는 거듭 말하지만 뭐 그때 뭐 9천만 원 거의 뭐 최고점 어제 최고점 근처에서 사서 여기서 뭐 비트코인이 500만 원 오른들 1000만 원 오른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뭐 나는 어쨌든 그 포인트야.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인생 역전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 나 요 코딱지만한 자산을 이렇게 점점 불려나가는 그 재테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한 방에 뭐 인생 역전 뭐 이렇게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어제 너가 샀을 때 그때 이제 막 한 몇 억 때려받고 막 몇 천만 원 때려받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는 그래. 그냥 반찬값 그냥 뭐 음료수값, 그냥 그래. 고깃값 뭐 그 정도 버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누가 고기 그냥 사주냐? 내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사겠다는 거 아니야. 요런 게 재테크이고 요런 게 또 투자 아니겠어? 근데 고깃값보단 더 되지 않냐? 그래, 어쨌든 뭐 1억, 그래. 그래. 뭐 할 말이 없네. 뭐. 근데 명심해라. 뭐.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진짜.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또 2차 또 매수 자금을 또 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지금 한 반 넘게 샀는데 이제 또 2차 매수 자금도 마련하고 이제 진짜 혹시나 1억이 깨진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간다. 그러면 이제 난 쭉 가는 거 보고 난 또 따라 살 거야. 그래. 비트코인으로 좀 돈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수익 좀 내 봐. 그 수익금으로 테슬라 좀 사게. 아이고 진짜 미쳤다. 테슬라를 지금 사모아야 될 때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싸잖아. 네, 알겠어요. 알겠고. 근데 어제 갑자기 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있었는데 리플이 튀어오르더라? 끝물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코인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코인을 6년째 하고 있잖아. 항상 코인의 움직임을 보잖아.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제 리플이 튀어오르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끝물이다. 리플이 마지막 한번 파이어하고 전체 그냥 와라르르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꼴을 하도 많이 봤거든. 6년, 그게 6년이 뭐야.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도 지금까지도 투자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7년째네.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코인 하신 분들은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거야. 리플이 마지막 파이어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 나한테.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또 리플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내가 리플 왜 이래? 이랬더니 이젠 코인은 끝물이야. 그런데 진짜로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리플이 튀어 오르는 걸 보고 뭐야? 벌써 이렇게 끝난다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또 뭐 리플이 그렇게 한번 딱 화려하게 불타오르면서 장식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비트코인의 이 행보는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해서 뭐 1억이 깨져 9천만 원대 다시 오고 막 이래
그러면 나는 아싸 하고 난 더 살 거야. 9천만 원대가 깨질 정도로까지 안 간다니까. 그럼? 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리플이 한번 튀어오르면 게임 끝이야.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나 어제 딱 보면서 진짜 리플이 딱 튀어오른 거 보고. 리플은 어제 20%밖에 안 올랐어. 20%나 올랐었어? 그밖에 안 올랐어. 뭘 올리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리플이 2,500원까지 갔을 때 그래도 몇 배 올랐거든. 그럼 몇 년 전 아니야? 아니야, 몇 년 전 아니야. 그래?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리플도 이제 5,000원 가고 만 원짜리 된다. 또 이러는데 나중에 결국 다 뭐 되는 줄 아냐? 뭐? 리또속대 다 리또속. 리또속. 그래. 또속아 리플에 또속 왔네.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리또속들 많을걸? 우리처럼? 맞아, 리또속아. 우리도 리또속이잖아. 아니, 근데 뭐, 진짜 이번에는 달라서, 진짜 리플 가자 하면서 진짜 뭐, 리플도 진짜 뭐, 2,000원 가고 이제 1,000원 됐잖아. 2,000원 되고, 3,000원 되고, 5,000원, 뭐, 만원, 뭐, 그렇게 되고. 우리 그 전에 팔겠지. 그럼 좋지 뭐. 우린 그 전에 팔겠지. 비트코인도 샀으니까는 이제는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올라야지. 뭐 오르는 게 좋지. 왜냐면 이제 당연하지. 수익이 될 거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 야, 엄청 많이 갖고 있어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가 테슬라한테도 전혀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는 너무 뭐,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못 샀으니까 더 살려면은 일단은 너무 지금부터라도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채널 거기 보면은 우리 메인 문구가 뭐냐면은 테슬라, 비트코인, 도지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 그게 처음에 모토야. 우리 슬로건이야. 우리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셔. 저희 남편도 따로 채널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작자인데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테슬라 빛나는 밤에. 너랑 나랑 그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비트코인 좋아하고 나도 비트코인 그것도 그게 뭐였지? 뭐 나쁘지 않고 좋아하고. 테슬라 비트코인 도지코인이었나? 테슬라 비트코인 도지코인으로 뭐 3억이 30억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옛날부터 비트코인도 하고 싶어 했고 비트코인 투자했었고 수익 실현도 비트코인으로 했었고 도지코인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면 좋은 건데 1억을 뚫을 것 같고 나중엔 진짜 먼 미래에는 뭐 가상화폐가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못 샀으니 살 기회를 좀 주게 한 번쯤 나는 개폭락했으면 좋겠어. 개폭락하면 살 수 있냐? 사실 그때는 아이고 진짜 그런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비트코인이 뭐 별로 안 좋다 사람들이 막 댓글 같은 거 여론 같은 거 보면은 막 범피시는 막 아무것도 모른다 뭐 그러는데 솔직히 뭐 나도 잘 아는 건 없지만은 비트코인은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살 길 놓치니까는 좀 약간의 조정이 아닌 많은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많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그런 조정을 너무 기다리느니 그냥 조금씩 살래. 사면서 그냥 조정을 쳐맞겠어. 나중에 또 그때 쳐맞으면 또 힘들다. 나중에 또 고점에 다 사가지고 저쪽 맞으면은 또 힘들어. 아 몰라 하여튼 어렵고 근데 이제 리플이 또 이제 그 올라갔으니 내가 또 살짝쿵 불안하기는 해.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무너질 수 있어도 비트코인은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래. 봐봐 이제 막 다른 알트코인 이제 막 파이어하고 리플 가고 그러면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 아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엄청 튀었어. 내가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 리플이 마지막이라고. 아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막 어마어마한데 막 저 밑에서 막 30%씩 막 업다운이 막 있어. 막 리플이 마지막이라고. 30%, 20%, 15% 막 그래갖고 아씨 나도 한번 저런 거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정말 알트코인은 우리가 그 주식에서 말하는 정말 잡주 중에 개잡주인 거잖아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진짜 섣불리 뭘 하나 건드리지를 못하겠어. 근데 리플도 알트코인이지? 그치. 되게 리플은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했었는데 맨 처음에 리플이 마지막이다 조심해라 진짜. 몰라 리플로 이제 알트코인 끝나고 이제 비트코인 대세로 쫙 가나?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명심해라. 역사는 반복된다. 진짜 비트코인 이런 것도 나중에 비트코인도 거기서 자금 다 빠지고 자금의 이동은 항상 있어 왔어. 항상 사이클을 돌고 돈단 말이야. 분명히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들도 지금 막 거기 다 몰려 있고 AI 요새 최근에 엔비디아 AI도 엄청 올랐잖아. 항상 이제 역사 반복돼. AI 쪽 돈 다 빠지고 비트코인 쪽 돈 다 빠지고 자금의 이동이 어디론가 갈 텐데 테슬라였으면 좋겠다. 우주의 기운이 다 진짜 그냥 비트코인에 있는 가상화폐 돈 다 빠지고 AI 다 빠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전기차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면서 막
테슬라 막 10배 가고 막 그럼 죽겠다. 혼자 다른 별에 살고 있나 봐. 진짜. 아, 나도 누구보다 그걸 바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자금의 이동이 벌써부터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무도 모르지 그건 뭐. 그래.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는 하여튼 비트코인 일단 뭐 오르니까 좋은데 좀 이제 내가 좀 더 사야 되니 조금 이제 천천히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사실 나도. 근데 자기 어제 테슬라 산다 그러지 않았어? 샀어? 안 샀지? 아니 안 샀죠 어제. 그냥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증시를 진짜 좌지우지하는 게 진짜 뭐 파월 연설 그다음에 이제 FMC 다음 주 FMC잖아.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 세 개는 좀 진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전에 사놓을 수 있는데. 그냥 산다 그랬었잖아 그때. 네가 사지 말라며. 아, 내 말 듣는 거야? 아, 내가 이제 딱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오르는 걸 보더니 내 말을 듣기 시작한 거구나. 아니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소비자물가지수 오늘 발표되는 거 보고 뭐 그냥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사고 또 오르면은 그냥 오르는 대로 그냥 살 거야. 진짜 급할 게 없다 사실. 급할 게 없어. 어차피 우리가 뭐 어제 얘기했잖아. 뭐 40주, 400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배당금 받은 걸로 추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아 근데 내가 그래 다시 리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리플이 이렇게 튀어오르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어 그지 리플이 한 870원인가 780원인가 그때 아 우리도 이제 리플 물 한번 가지고 있는 그 수량만큼만 타면은 평당 확 떨궈서 이번에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걸 하는 건 어때? 야, 리플 지금 겨우 한 120원밖에 안 올랐어. 아까 더 오를 수도 있잖아. 호들갑 좀 떨지마 좀 진짜. 더 오를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밑도속을 몰라서 그래 진짜. 뭘 몰라. 내가 그 7년째 지금 같이 속고 있는데 뭐 자기만 속았냐? 같이 속았지 우리가? 야, 리플 개무서운 거야 진짜 이거. 나 속으면 안 돼 진짜. 리플이 항상 시그널을 준단 말이야. 진짜. 이제 코인 개폭 나갈 거야. 나 튀어 오른다. 나 튀어 오른다 이제 끝물이야. 나 진짜. 아 진짜 리플 하면 난 정말 그 경춘선에서의 그 진짜 그 짜릿함 진짜 도파민이 빡 올라왔던 그 순간 진짜 잊을 수가 없다. 아 그때 뭐 그 춘천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 그 1시간 반 동안에 몇백만 원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와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막 장모님 댁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데 또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또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막 돈복사 일어나고, 진짜 돈복사가 됐었지 그때 진짜 그때 잠을 못 잤다 진짜. 이게 24시간 거래되니까는 그러니까 돈 복사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몸이 피곤하잖아. 근데 몸이 피곤해도 이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는 아 이게 육체적인 피곤함이 이제 그 돈이 복사돼서 기쁨을 주는 그 정신적 그 기쁨이 이걸 완전 이겨버리니까는 그치? 와 잠을 그렇게 뭐 하루에 얼마 못 자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맞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분일 거야. 그치 맞아 비트코인 미리 사뒀던 사람들 근데 조심해야 돼 아주 부럽다 리플 올랐다 부럽다. 리플 오르고 있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제 딱 우리 진짜. 본전 넘어서 딱 리플코인 딱 수익 넘을 때까지만 딱 올라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딱 수익 실현해가지고 리플코인에 있는 돈을 수익 실현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딱 거기까지만 딱 주고 다 폭락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대견을 무심 보자. 거기 자금 싹 다 테슬라 돌아서 죽겠다 그냥. 요즘에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어. 아주 악마가 됐네. 악마가 됐어. 그러면은 나는 비트코인이건 리플이건 테슬라건 아무거나 그냥 어디로든 그냥 돈이 그냥 확 쏠려가지고 뭐라도 그냥 하나 잘 되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라도 잘 되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테슬라의 가장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테슬라에 와야 돼.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 테슬라는 어쨌거나 지금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걸 다 팔아치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과 리플에 먼저 리플한테 먼저 오면 좋겠다. 리플에 1번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 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고 얘네를 우리가 싹 이렇게 맛있게 다 이렇게 냠냠 먹은 맛있게 다음에 다 냠냠 먹은 다음에 테슬라로 쫙 이제 올리는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테슬라 아가리 쫙 벌리고 있는 다음에 그 말도 그래가지고 하지마, 테슬라에다가 그냥 돈 번 거 다 때려 박아가지고 수량 늘리고 평단 낮추고 테슬라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고. 참 사람들이 웃겠다. 지금 막 나가는 소리 들린다. 사람들 나가. 얘네 미쳤네. 그리고 나가는 소리 들려.